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가 환자들의 편의와 쾌적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. 먼저 철저한 출입문 보안 통제를 위해 등록된 의료진과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한데요. 응급실의 감염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여행력과 기침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편했습니다. 이와 함께 보호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 한 명당 보호자 한 명만 출입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. 또 대기실의 의자를 늘려 환자들의 편의를 확대하고 소아응급실과 진찰실, 1인용 진료실, 처치실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. 이 밖에도 보호자 대기실에는 응급실 진료 및 검사 일정 진행 상황, 재원 환자 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개선에 나섰습니다.